선배들 자리, 이쪽이 선배들 자리. 저쪽이 왼쪽. 네, 이쪽이 선배들 자리, 이쪽은 하수. 이게 고수, 하수. 이쪽 계신 분 하수인 거야, 지금. 이쪽이 고수, 고수 두 분 계신 거고. 고수들 자리 이쪽이고. 이쪽은 옮겼다, 끝나고. 여기 가야지, 진짜 고수인데, 뒤에. 그래서 이게 옛날 답은 얘기했듯이, 이게 앞에 있느냐, 땅이 지대가 어디가 높아요? 뒤로 높으면은, 저 위에, 뒤에, 이제 위에, 저기, 배양 공간인 거고, 앞이 높, 평지일 때는 앞에 배양 공간 줄. 그러다가 후대로 가면서 사당이 어떻게 변하냐. 이제 강당 중심 사원인은, 이제는 강당이 좀 힘을 쓰고 혈자리로 들어간 거. 근데 보통은 여기 혈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뒤에 있죠. 대성전. 이게 사계 김장생을 모신 거다 보니까 그 뒷자리가 거기에 혈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자리가 아니에요.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건물들이 많아. 실제는 여기서부터 이런 쪽에서 공부가 지금 진행됐을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전통 형식을 가지고 온 거고, 옮겨온 거고, 필요해서 뒤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도 가보면은 전통 형식이 약간은 그래서 여기는 전통 형식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해요. 한번 가봅시다. 분수령. 따라 분수령. 분수령. 분수령이 뭐예요? 물이 갈라. 물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분수령을 찾으면 기가 움직이는 능선을 찾는 거 말이야. 용. 한날 작은 용. 어디가 분수령이에요? 나무 죽은데. 그렇죠. 그쪽에서 기운이 네,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 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이제. 네, 그렇게 돌기도 하고 여기 산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여기로.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 잡읍시다. 이쪽으로 기운이 들어오죠. 잘 보여요? 약간 높은 곳? 네. 또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 길로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가 기운이 좀 있을까, 이쪽이 없을까? 이쪽에 비해서는. 그럼 너 검증해보세요. 똑같은 거네. 혈이 맹추는 아니지만, 이쪽이 기운이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맥이 현재. 오, 이렇게 맥이 이렇게. 검증. 검증? 네, 시험실. 검증 선수? 시험실. 시험실. 흔적으로. 인체 실험. 여기 좀 되겠다. 흔적 보세요. 여기 귀가 지나간 자리긴 해도 딴 데보다 낫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서 있었다. 이 아저씨 여기 서 있을 거야. 아, 한번더 여기 넘어오세요, 오렌지 여사님. 여기도 정장 보시니 이거 사보세요. 힘이 너무 안 좋죠? 근데 여기 또 합시다. 이 정도 힘 되겠네요. 기운 들어오면. 흔적 써세요. 어때요? 네, 틀리죠? 즉, 여성분 한 이 부분이 기운이 흘러오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엘로드를 안 가지고 있어도 엘로드 섬에거 없이 섬기는 이 귀를 보고 먼저 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를 검증하게 엘로드가 필요한 거고 이 귀 말고 다른 기운이 있어. 그걸 찾을 때 엘로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기를 본다는 것은 무슨 큰 산을 안 봐도 돼. 여기 발을 요 밑을 봐도 여기 똑같은 산을 보더라도 이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울이 있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내가 머무를 곳 어디냐. 잠시 앉아 소풍을 가더라도 어디 앉을 것이냐를 알 수 있다는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물을 보면 우리는 뒤를 가봐야 돼. 그러면 뒤에서 들어온 기운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 이렇게 보고 이거는 무슨 공간이다. 이쪽은 배양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배양 공간. 배양 공간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 겸혈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설정 얘기하는데 겸혈 여기 겸혈이 아닌지 참 4,500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 그 지도를 보는 게 참 낫지. 그 수업 시간에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사계 김장생교도 이따가 가봅시다. 이해가 됐습니다.